안녕하세요. 놀망제주의 후맘이에요. 오늘은 한라산 연결 코스를 통해 일세오름과 남벽 분기점을 다녀왔어요. 한라산에 오르는 다섯 개의 등산 탐방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실 코스는 경봉바위와 영실교암 등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코스예요. 영실 코스는 비교적 평탄한 길로 조성되어 있어 저 같은 등산 초보자도 주변 풍경을 즐기며 쉬엄쉬엄 오를 수 있는 코스랍니다. 11월 초에 갔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산도 시렵고 조금 춥더라고요.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한라산을 오르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았어요. 영실 코스는 일세오름까지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저는 영실 코스로 한라산에 세 번째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남벽 분기점까지 다녀오려고 해요. 힘을 내서 올라가기로 해요. 저 멀리 탐방산도 보이네요. 영실기암과 500나안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등선을 따라 하늘을 찌르듯 쏟아있는 기암 구석들이 500명의 불제자의 모습 같아 하여 옛날부터 500나안 또는 500장군이라 불린다고 해요. 해발 1500m예요. 이날 날씨가 엄청 맑아서 서귀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조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대한 기암 절벽을 볼 수 있는데요. 1200여 개의 놀이동이 흙벽처럼 붙어 있어 마치 병풍같이 보인다 하여 라고 불려진답니다. 까마귀예요. 이렇게 병풍바위를 마주하고 있으니 엄청 신비롭고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해변에서 바라본 오름 풍경이에요. 저기 보이는 곳이 블레오름이고요. 저 오름은 바로 새오름이랍니다. 한라산에서 바라본 오름 풍경 너무 아름답죠? 엄청 높은 펜스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아래쪽이 절벽이라 안전상 이렇게 높이 설치해 놓은 듯 했어요. 정말 아찔했답니다. 이곳은 부상나무 숲이에요. 부상나무는 소나무과의 한국 특산식물로 한라산 해발 1400곳 이상에서 자란다고 해요. 이곳은 윗새 좁은 오름인데요. 이곳에서 윗새 오름까지 15분만 가면 되더라고요. 오름을 가기 전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영실코스에서 이 나무데크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걷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셀카도 찍고 가는 길에 도로도 만들었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드디어 윗새오름에 도착했답니다. 여기는
윗세오름 대피소인데요. 이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해요. 준비해온 김밥과 컵라면을 먹었는데요. 진짜 대박! 인생라면을 맛보았답니다. 자, 이제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번에는 남벽 분기점을 한번 가보기로 해요. 남벽 분기점은 탐방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면 시간 분배를 잘하고 가셔야 해요. 사실 영실 코스로 윗세오름은 세 번이나 왔는데요. 남벽 분기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이번에 큰맘 먹고 남벽 분기점까지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곳으로 내려가면 돈내코 탐방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남벽 분기점을 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멋진 풍경을 보니까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셨나요?